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53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상임 및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코로나 국난 극복에 나설 책임이 있습니다.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임기 개시 이후에 상임 및 구성까지 개원을 완료하는데 평균 40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는 첫 임시국회 개회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명시한 국회법 41조 3항을 위반하는 위법 탈법적인 행위이며 결코 관행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관행의 이름으로 자꾸 국회 발목 잡는 데 쓴다면은 저희는 단호히 그 부분을 거부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준법국회, 준법개헌의 관행을 새로이 만들고자 합니다.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야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법을 지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개헌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야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지난 선거에 큰 패배를 한 야당으로서의 자기 성찰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년 원내대표입니다. 오늘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하는 날입니다.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해 왔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관행을 핑계 삼아 법을 지키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법을 어기는 잘못된 형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여야 회동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 관행을 앞세우며 기존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코로나 국난 극복이라는 엄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원구성은 법정시한 내 마무리하고 3차 추경 등 위기 극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구성의 평균 41.4일이 소요됐습니다. 만약에 과거 관례대로 한다면 6월 내 추경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상임위 배분 때문에 국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오류를 민주당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습니다. 법대로 오늘 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에 의총을 열고 일하는 국회를 앞당기기 위한 당의 결의를 모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하는 그런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법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